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옐런 효과에 힘입어 우리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죠. 전일까지 4월 연속 오르면서 2014년까지 되찾았었는데요. 하지만 21일 이평선을 눈앞에 두고 멈칫하는 기술적인 한계도 전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2014년에 안착할 수 있었지, 또 투신과 연기금이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가정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것, 어제 장중에 매도 스탠스로 바꾼 것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2000은 팔아야 할 지수대인가 라는 확신을 주는 장이다 라는 분석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도 일단 같이 과열 피로감을 드러낸 모습이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은요, 다우지수가 12,000선, S&P500이 1,800포인트 돌파하면서 뭔가 일을 내는 듯 했었지만 종가 기준 결국 3대 지수가 동시에 오르지는 못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장이 3중전을 이후 힘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증시가 무역 수지 호조세에 힘입어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은 모멘텀이 될 수 있어도, 많이 오른 뉴욕 증시를 뒤쫓아가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뉴욕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잖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다섯 분의 의견을 모아보니 이렇네요. 최희승 차장님은 옐런 효과 국내장엔 없었습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기관, 특별히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세 속에 201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가능했다 하셨습니다. 투신권은 전일까지 7일 연속 사자, 연기금은 21거래 연속 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상승 출발까진 좋았는데 그냥 제한적인 상승이 강보합에 마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했었다 하셨는데, 섹터별로도 화학과 음식료 쪽은 좋았었지만 운수 창고는 상당히 부진했던 하루로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안상은 대리님은 뚜렷한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전일장을 평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이 없으면 상승도 없다, 아주 명확하게 의견 한 줄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마도 오늘까지 2000선 중심의 박스권 장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라는 예측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쇼핑 시즌이 다가오죠. 이 기대감 때문에 IT와 섬유의복, 패션주 쪽을 주목해보자 라는 대안을 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사는 업종이나 종목을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은요, 코스닥의 밸류체인별 종목 쏠림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특별히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용훈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까지 4월 연속 올라서 2013, 나쁘진 않았었는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옐런 효과 나왔을 때도 사실 많이 사진 않았었는데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로 다시 또 들어섰지만 기관, 특히나 이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순매수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2010선을 회복하는데 가장 좀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 리뷰는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오늘까지도 수급은 엇갈릴 것이다 라고 보시는가 봐요. 프리뷰 얘기 들어보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뭐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에 지난 외국인이 꾸준한 순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변신과 또한 기관의 수급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정세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외 변수, 굵직굵직한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또한 중국 3중 전회에 따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다소 좀 완화됐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측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아직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 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는 당분간은 좀 반등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거래소 시장은 사실 견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특히나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기초체력이 좀 부족하고 거래대금도 지금 약하다는 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코스닥, 역시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지 좀 수익을 내기 좀 좋은 시장이라고 좀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분간은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박스권 저항이 예상이 되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러면 다른 분의 의견 주셨던 것 가운데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사는 투신권이 매수를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하라. 이 의견에는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약한 시점이고, 지금 강한 지금 그동안의 이제 외국인 장세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투신권, 특히나 기관의 그 투신권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들의 좀 장세가 좀될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앤 프리뷰 시간 IM 투자증권 정용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함액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 16,000, S&P 500, 1,800포인트가 장 초반에 돌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 이제 흐름은 별로 좀 꺾여서 중가까지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버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만약 이 자리에서 뉴욕장이 꺾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포함한 해외 시장 동향 살펴주시고요. 무엇보다 전에 급등한 중화권 얘기도 기대할게요. 네. 자, 어제 서울에 첫눈이 왔다고 그러죠. 참, 마음적으로도 이게 싸늘한 느낌 듭니다. 자, 주식시장. 자, 미국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미국이 오르지 못할 때 제대로 못 올랐다면,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 하락한다면, 국내 시장은 다시 한번 북풍한 선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추풍낙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고서 국내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15,9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만, 장중한 때 1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참 부러운 그런 장을 펼쳐졌죠. 근데 신고가 행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하면서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죠. 무차별적인 상승입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참 부러울 따름이죠. 거의 한달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승 기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는 16,000포인트 돌파했다가 종가 무렵에 상승치를 상당품 반납을 했죠. 근데 나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반전해서 하락폭이 컸죠. 나스닥은 36.9포인트, 하락률이 0.9%, 거의 1% 가까운 나스닥 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이죠. 여기에다가 칼 아이칸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적대적 M&A 귀재라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이 거품 논란으로 급락할 수 있겠다 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장막판 무렵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상추가가 상승할 때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있는 흐름 그대로 주식은요, 주식은 있는 그대로 판단은 미리 예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그렇죠? 연속 상승 때는 눌림목은 예상이 되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 증시 보죠. 유럽 증시도 부럽죠. 유럽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유럽은 무역 흑자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제 완전하게 수치적으로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독일 닥스 지수 일봉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시장 봐야죠.
미국이나 유럽 증시보다 더 궁금한 것이 국내 투자자분들은 중국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가 중국 시장도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중국 시장도 3중 전회가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안쪽에 해나왔다는 소식에 문에서 중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도 어때요? 그 이후에 지난 목요일 3중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이후에 어때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갭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저항 추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오르면 한번 흔들어 되겠죠.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왜? 3일 연속 급등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의 저점이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닥 탈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다시 할게요. 해외 증시, 미국과 유럽인은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시장의 모습은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유럽 증시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내 증시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해외 증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없는 오히려 해외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한 달 만에 1,050원대 다시 진입한 것도 중요한 관찰사항 중 하나겠죠? 전략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과연 연말 랠리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소의 조정은 있지만 이 조정 또한 재차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락폭이 더 심했다는 말씀 드렸죠. 항상 주가는 상승할 때도 상승의 목표치보다 더 상승하게 마련이고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받는 폭보다는 더 깊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주 1960포인트대를 정확하게 1963포인트를 저점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증시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하나의 저점이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환율이 1050원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1050원대만 지켜준다면 환율이 안정된 만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는 금주가 지난 이후 다음 주에는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금주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흔들어 될 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국내 증시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지난달 말부터 그죠? 단기 쌍봉의 패턴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2주 동안. 2060포인트부터 1960포인트까지 100포인트가 급락을 했어요. 그럼 하락률을 보면 5%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3일간 줬는데요. 반등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의 저점 외바닥 상태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란 네모 직사각형의 물음표를 제시해놨어요. 여기서 상승 전환이 금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주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1963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으로 돌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주 중에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만 해준다면 중국 시장처럼 그렇다면 국내 코스피 시장도 상승 전환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금주는 여전히 조정은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 관심 종목에는 앞에서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주도주는 조선철강화학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IT 부품주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공매도, 금융권에 대한 공매도 소식이 공매도 재개 소식과 함께 급락을 보였던 증권, 은행 같은 금융주들 있죠. 이 주식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번 주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보는데
발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 급락에 따른 반등 예상되는 은행과 증권주도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엇보다 연말 랠리는 있다라고 확신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본격 상승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수하는 주간으로 삼아보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심도 주문해 주셨죠.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기분 분석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한 7, 8분여 남았네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 기관이 주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정리된 표 먼저 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하루 만에 매도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던 하루지만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네요. 다음 수는 코덱스 200 ETF였고요. 네이버, NC소프트 여전히 들고 갔습니다. 재밌는 건 LG전자 모습 외국인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샀는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바닥권에서 제법 하루치고는 많은 양을 매수 잡아줬습니다. 기관도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슬쩍 담아주는 모습이 전일 관찰됐고요. 그 다음이 언제나 매집해서 들어가고 있는 포스코, 그 다음 전일 화학주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LG화학을 기관이 담았네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전일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도 매수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전일 코스닥 주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주체 간의 순매수 종목 베스트5 정리한 거 보고 계십니다. 아, 우탄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모두 1위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똑같네요. CJENM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3만 원 주가를 크게 깨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뺐던 그런 종목인데 전일 급반등하면서 3만 원 주가는 되찾았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전일 들어왔다는 방증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기관 종목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기관이 바닥에서 올려놓으니까 전일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그 밖에 이랄콤과 솔브랜 원익 IPS 매수했고요. 기관은 자동차 부품 가운데 평화전국 성화이텍 같이 샀네요. GS 홈쇼핑 계속 사들어가고 있고요. 전일 중국에서 두 자녀 허용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라 분류되는 메일유업도 기관이 매수한 모습입니다. 네,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차장님 있나요? 네, 뭐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화학은 증익 그리고 IT 소재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 화학과 IT 부분 모두 증익이 예상되는데요. 뭐 에틸렌 누적 증설 축소로 인해서 PVC 및 가소 제품 등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화학부 영업이익이 35% 증가할 예상입니다. 또한 중대형 전지 판매량 증가와 기존 소형 전지 수익성 개선 그리고 IT어 필름 외형 성장을 통해서 IT 부분 영업이익도 34%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ESS라든지 전기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어떤 출력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기술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와 이런 부분도 상용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 전기를 저장하는 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부분이고요. 또한 ESS 부분의 어떤 높은 이익 성장성이 최근에 두각되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2010년에 ESS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의 의미 있는 수주 실적을 쌓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8만 5천 원 눌림목 매수와 그리고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라이쿰인데요.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나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블릿 PC 실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술 경쟁력과 고객 대응력을 바탕으로 어떤 주요 고객사 특히 삼성전자 내에서 높은 수준의 백라이트 유닛 공급 정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라이쿰의 2014년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닛 매출은 올해 대비 50% 증가한 4,57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아마 전사 실적 성장을 기대할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의 스펙, 즉 두께나 무게, 해상도, 밝기 등이 향상됨에 따라서 광원을 담당하는 어떤 백라이트 유닛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고 향후 태블릿 PC 시장 성장의 어떤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성장의 수혜인데요. 아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산업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성장했고 그 결과 스마트폰 산업 내에서 LCD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CD 디스플레이의 광원을 담당하는 백라이트 유닛 또한 성장성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의 LCD 선호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성을 고려
비교할 때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역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500원 정도의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5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메일리오브입니다. 전일 중국 관련 호재로서 일단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최근에 기간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초콜릿 페레로쉐 매출 증가 그리고 치즈 광고비 선집행 효과로 3분기에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될 전망입니다. 9월 말 흰우유 그리고 바로 유 어떤 가격 인상 이어서 치즈 등 기타 유제품 가격도 인상을 했고요. 유업체들이 전반적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저항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고 내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분유 수출 모멘텀 지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메일리오의 주가 트리거는 중국 분유 수출이었고 내년에도 분유 수출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중국 분유 수출액은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정도 증가했는데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400억 원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 분유 유통도 시작될 예정이고요. 중국 내 유통 채널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서 장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위해서 내수 분유 또한 MS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유 부분의 어떤 마진 기여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자회사인 제로투세븐 턴어라운드 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자회사 어떤 제로투세븐 또한 신규 브랜드 런칭 비용 감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부진 실망감으로 최근에 이제 메일유업이 주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리바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겠습니다. 43,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7,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이라이콤, 메일유업 이렇게 수급 특징주 체크 포인트까지 전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J E&M이 급락했다가 전일 쌍끌이 매수 속에 3만 원 주가를 회복했는데요. 향후 반등을 조금 더 한다면 어디까지 목표치를 주실 수 있나요? 네, CJ E&M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3만 원대 초반 정도의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 외국인이 아직은 높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 보이고 있고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봐서는 36,000원까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의외로 좀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 3만 원대 다시 회복한 CJ E&M 저가에 매수하시려면 아직은 유효한 구간대다라고 추가 질문에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9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유지라는 훈풍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 이미 2,000원 회복했던 우리장이 전일까지 3거래 연속 오르면서 2,010선까지 훌쩍 뛰어넘었죠.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엇갈린 매매가 전일 포착되면서 제한적 상승의 전일은 그쳤었고요. 간밤에 뉴욕도 장 초반에 다우와 S&P500이 마드지수까지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장 막판 나스닥은 심지어 1% 가까이나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치는 등 힘이 좀 떨어지는 과열 경계감도 드러났었습니다. 우리장도 수급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뉴욕 증시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2000선에서 박스권으로 묶이거나 혹은 큰 힘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반면에 연말 랠리 그리고 쇼핑 시즌이 곧 다가옴에 따라서 다음 주면 힘을 낼 것이니까 사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여 만에 1050원대로 재진입한 달러원과 중화권 증시가 3중 전회 이후에 급등한 점은 놓칠 수 없는 변수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스튜디오에 계시는 전문가에게 직접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께서 함께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좀 상승폭이 줄어서 아쉽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2010선 안착에 의미를 두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나요? 네, 오늘 종가 순위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010포인트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못 미치는 2009.95포인트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4%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전일 종가 수준에서 보합권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수준에서 이제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09.27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게 최근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가파른 상세는 조금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은 오늘 시장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코스피 장에서는 134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억 정도 매도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장에서는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119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37억, 기관은 85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3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12억 그리고 기관은 19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출발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 쪽에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LG화학 1.2%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0.4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내외에서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KB금융 현재 좀 그 1% 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뭐 기아차 같은 종목들은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상승 그리고 하락 쪽에 다행은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출발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5%, 파라다이스 0.9%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 반도체, GS홈쇼핑, SK브로드밴드, SFA, 성강밴드가 현재 0.5% 내외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이 0.48%, 태용이 1%, 포스코 ICT가 0.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발 상황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코스피는 2009포인트에서 코스닥은 509포인트에서 어제 종가보다 약간씩 낮은 지수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한번 보죠. 6개월 내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증시. 어제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까지 연속해서 연이틀 쉬는군요. 오늘도 아침에 0.45% 정도 밀리면서 15,000선을 니케이가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틀 연속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 11시 다 돼서쯤 나오게 될 중국장의 모습도 같이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장도 전일 5.6% 이상이나 급등했다는 점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에 거의 한 달 만에 1,050원대 들어갔고 한 3-4일 만에 10원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국 개입이 일단 관건이겠군요. 오늘 어떻게 출발합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전까지 1원 40전이 하락한 1,05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하락골 다소 줄이면서 시계 현재는 1,057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 요인과 위험통화 강세 요인이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밤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중국의 개혁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달러 위험통화상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지난밤 뉴욕 여교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55전이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한때 3원 가까이 하락한 수준인 1054원 90전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뉴욕장에서 호주 달러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사이에 원화 역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달러원은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당국이 어제부터 이전과 같이 1060원을 강력하게 방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1050원대 거래를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지난밤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의 장중 저점이었던 1054원 90전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기록한 장중 연 저점인 1054원 30점과 불과 60점이 차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연 저점 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당국이 강력한 연 저점 방어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재의 원화 강세는 원화만의 나홀로 강세가 아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위험통화들의 강세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11월 초순까지 1060원대가 진행될 당시에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온 직후의 상황에서 당국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라는 명분을 세우는 시기였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 명분보다 국제외환 시장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연 저점 갱신을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내고 물량과 역외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주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오늘 역시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지 여부와 또 외국인들이 어제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 여부 등이 환율의 추가 하락의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1050원대 중후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외환시장 둘러싼 수급이 일단 중요하다 하셨고 당국의 연저점 방어 시기 또 여부 주목된다라고 변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빨리 올라왔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돌발 종목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먼저 얘기 돼야 될 것 같아요. 동부그룹주, 예, 고강도 구조 조정안 발표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3조가량 계획안을 마련했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이 이어집니다. 어제 상한가에 시작해서 끝까지 풀리지 않는 종목도 덜어 있었었는데 오늘까지 급등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 SDI입니다. 미국의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오늘 삼성 SDI 주가도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지고 또 얼마까지 밀려있을지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입성한 종목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온 캠텍이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1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램 테크놀로지는 상장 첫날에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오늘 신규 상장 라이온 캠텍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기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군 멀리 명동으로 가서 분석 들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더블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급등했었던 동부그룹주부터 첫 번째 분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부그룹주 어제도 일제히 뭐 상한가 위주의 그런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어제 못지않은 그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 12.34% 정도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부제철은 이미 상한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한가 잔량도 지금 99만 주 정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건설은 9.9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C&I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고요. 잔량은 지금 1000만 주 정도 지금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동부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그룹 측 어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일제히 어제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룹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 위기설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먼저 지금 한 발 먼저 동부그룹이 먼저 자구책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오늘 뭐 한진해운 유상증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화두는 유동성 문제인데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의 그 불신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오히려 먼저 지금 자구책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산 매각 또 주요 계열사 매각 또 김준규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지금 2015년도까지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계열사 같은 경우는 동부 하이텍, 동부 메탈 등의 지금 매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비메모리체, 즉 반도체 사업체 동부 하이텍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김준규 회장의 각별한 애착을 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부그룹 강한 지금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금융 계열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부 화재, 동부 증권 등의 그런 금융 계열사의 호재도도 앞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동부 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계열사들이 먼저 지금 안착을 해 있고요. 철강, 전자, 건설 등의 비금융 계열사보다는 실적이 양호하고 우수한 재무 구조를 지금 평가를 받아왔었죠. 금융 계열사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 예전에는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종합 가전업체를 좀 꿈꿔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라든지 반도체, 철강, 건설, 그다음에 금융권 위주로 지금 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동부그룹주도 갖고 계신 분들, 뭐 어제 지금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언제쯤 매도를 할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텐데요. 그동안 동부그룹주들 보면 오늘 뭐 이틀 상한가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은 상당합니다. 뭐 고점이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뭐 70% 이상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동부 C&I라든지 가장 그 점 상한가로 가는 그런 가장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풀리는 종목 부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욕심을 좀 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런 시그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갭상승을 했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부 C&I 같은 경우는 뭐 2만 주밖에 지금 거래가 안 돼 있죠. 한마디로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물량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터진 날은 어떤 날이냐. 그동안은 상한가를 안 팔고 갖고 갔지만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라면서 그 물량의 추배가 되는 시점이 있죠. 그랬을 때를 1차 매도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물량이 터지다가도 또 물량이 상한가로 또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 정도는 뭐 미리 그 상한가가 풀렸을 때 파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가까지 갖고 갔다가 이것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는 또 나머지도 좀 한번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방향도 좀 하나의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지금 방금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라이온 캠텍입니다. 오늘 첫날 상장을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시초가에는 강하게 가다가 오늘 드디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32만 주 정도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첫날 입상을 좀 화려하게 한 상황입니다. 합성 왁스와 인조 대리석 생산업체죠. 국내 시장 44.5% 점유를 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합성 왁스 25.6%, 인조 대리석 부분이 74%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지난 2011년도 44%에서 올 상반기 60%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수출 평균당 판매단가 ASP라고 하는데요. 내수 대비해서 25% 정도 높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비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이익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품목별 가동률을 보면 합성왁스 부분이 95.8%, 인조대리석 부분이 97%, 아무래도 현재 풀캐파가 지금 돌아간다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1,050억 원, 영업이익이 180억 원, 순이익이 140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2,500 원이었는데요. 이때가 PER 기준으로 9.1배죠. 건자재 업체인 LG하우시스, 한샘, 이건산업, 현대이피그 같은 경우가 평균 주가가 12.9배에 비해서 지금 낮은 수준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오늘 밸류에이션 맞춰준 것 같습니다. 16,3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같은 경우 200만 주, 어느 정도는 지금 손바뀜을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상장을 첫날 한 와중에 종가 때까지 상한가가 마무리됐었을 때는 이런 상승세가 한 2, 3일 정도는 좀 꾸준하게 이어졌던 부분을 보면 한 번쯤은 좀 내일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종가 때까지 이런 부분이 좀 밀린다고 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었죠. 그 테슬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5% 정도 약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프 에반스 테슬라 IR 담당 부사장 같은 경우가 18일 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를 가졌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시장이고 아직 지사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테슬라가 한국 쪽에 와서 어떻게 좀 삼성 SDI 같은 그런 쪽에 지금 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IR 중심으로 지금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좀 하락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스 부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기
공급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약세 시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회계 부분 또한 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사고로 직원 3명 다쳤다는 소식에 의해서 10.24% 정도 하락했던 점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전기차 관련 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부분, 특히나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단순한 기대감으로서는 상승하기 힘든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까지 찍다가 상당히 좀 지금 역방향 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차트가 지금 깨진 모양이기 때문에 이평선 위 지금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뭐 16만 6천 원 이상까지 가야지만 지금 5일선에 안착을 해 있고 17만 5천 원 선이 회복을 돼야지만 지금 정비원 구간으로 진입해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보수적인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요. 우리가 이제 동부그룹주 살펴봤으니까 최근에 세트로 거론되고 있는 한진해운, 현대상성은 같이 좀 봐야겠는데 특별히 전일 한진해운은 유증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찍었었는데 오늘 또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상성은 조금이지만 반등 시도를 아침에 보여주고 있네요. 벽성건설이 M&A 얘기 때문에 뭐 중동에서 누가 사간다 그래가지고 계속 올랐었는데 오늘 8거래일 만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매매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예고편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듯 싶고요.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까지 흐름 좋습니다. 뭐 몇몇 종목은 좀 빠지지만 특별히 가장 어제 강했었고 상한가로 끝났던 안랩, 써니전자 오늘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같이 테마가 어제 돌았었던 중국 관련 산화제한 수혜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성부터. 네, 운수창고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4.8% 정도 이제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장관님 그 법정 관리 받고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 가까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뭐 최근에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전혀 뭐 해운 섹터는 못 받고 있다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이 현재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검토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룹에서 1,500억 원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과 그리고 현대상선도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채 비율이 최근에 800%까지 급등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순수 은행권 여신은 뭐 충분히 뭐 부담이 될 충분히 어떤 부담감을 가질 만한 수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박금융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진해운과 그리고 현대상선의 어떤 부채는 8조 그리고 4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들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시용등급까지 이제 하락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 앞으로 어떤 그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여건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 파고를 얼마만큼 이겨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글로벌 1에서 3위 업체까지 선두를 대응화를 하게 돼서 물동량을 거의 독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업체들이었던 담합이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외 여타 해운 업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위 업체들은 물동량을 독점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여타 3위 이하 업체들은 좀 계속해서 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페노션이 법정관리 들어간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어떤 그 유동성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동양이 그랬던 것처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에서 한 개 업체 정도는 다시 한번 법정관리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혹시 뭐 가격이 많이 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절대 가격만 보고 들어가신다는 부분들에 대한 무리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뭐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게 대답은 제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 접근할 시기가 아니란 부분들을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벽상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시간에 그 벽상건설 한번 그 짚어봤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 뭐 카타르 뭐 어떤
일부 카타르인가요? 그쪽에서 어떤 그룹사가 인수를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해도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그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점상한가가 들어가서 거래량이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15일 날 그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단기간으로 봤을 때 고점 신호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점 신호가 온 시기에 공교롭게도 매매거리 정지 예고에 대한 부분도 현재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들이 이런 종목도 접근할 때 세력들이 이기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상한가 풀리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나 눌림목이 나오는 거라고 접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매거리 정지되어 가고 난 뒤에 주가가 또 어디에 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세력들의 어떤 그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전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 측면에 봤을 때는 카타르 어떤 그 그룹의 어떤 인수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상건설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금은 뭐 특징 종목으로 말 그대로 특징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테마주 쪽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테마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까요? 24일 날 구체적으로 뭐 신당 뭐 창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테마는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전 같으면 테마 섹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래 대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 종목이 테마주 내에서도 종목 압축을 하는 것인지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테마주 내에서도 대장주 외에는 그렇게 급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비라든지 그 써니전자 외에는 크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 접근하실 때도 뭐 접근을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테마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안내과 써니전자 같이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대장주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24일날 뭐 신규 창단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 접근하실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의 어떤 압축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중국 엔젤 일가구 정책, 한자 정책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관련 뭐 유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대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뭐, 멜류업이었던 자회사인 제프트 세븐, 이런 종목들과 멜류업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이제는 그 대장주도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수혜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뭐, 한자녀 정책이, 뭐 이제 완화가 됐지만 그 이전부터 뭐 그런 정책이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완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좀 테마가 형성이 뒤늦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는 메일유업 쪽으로 압축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본인 제품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국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소대 뭐 특징 종목에서 메일유업을 다뤘었는데 뭐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굳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접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안철수 테마처럼 마가방 컴퍼니가 대장주로 뭐 치고 나가는 모습도 현재 연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발성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으로 뭐 밀력과 같이 뭐 실적인 어떤 중국 내 매출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면은 조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테마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국 얘기하니까 베이직하우스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5% 가량의 급등,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지금 같이 좀 받고 있는데 지난 5월 고점까지 거의 다 와. 버렸네요. 삼성전자도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코스피는 2020까지 회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요. 삼성 SDI가 테슬라하고 동반해서 급락했듯이 네이버도 트위터 급락 소식에 조금 연동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듯 싶고요. 오늘 주식 분할 결정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강세를 또 덕산 하이메탈도 최근에 수급이 좀 차곡차곡 바닥권에서 쌓이더니 오늘 증권가 호평까지 얻으면서 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먼저 베이직하우스 분석 들어보죠. 명동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아, 예.
우선은 저기 베이직 하우스부터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오늘 5.91% 정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처럼 좀 종목들 중에서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 좀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11월 들어서 중국 법인 매출 성장세가 24%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 성수기인 4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상향 부분을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 5.91% 상당히 일중 그 변동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우선 단기 좀 트레이딩을 좀 접근하시지만 하지만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방향도 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나흘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은 월별 지금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 휴대폰 쪽 상당히 지금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도 해외발 수출업체들 중에서도 산자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휴대폰 쪽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이 끊이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받쳐줄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상위 창구를 보면 메릴린치, UBS, 시티그룹 쪽 외국계로 추정되는 창구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뭐 트위터 그런 SNS 업체와 상당히 주가 변동폭이 좀 유사한 부분을 계속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2.24%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한 증권사가 트위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하면서 트위터가 6.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투자자 문제 지금 배런스 역시 소셜미디어 업체의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칼 아이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대해서 SNS 업체 상당히 버블이 있다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런 업체들 대부분 좀 안 좋은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나 해외발 악재가 있으면 시추가는 좀 안 좋다가 좀 어느 정도 좀 복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 증시와 디커플링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페이스북과 트위터랑 좀 업종도 비슷하지만 네이버 광고를 위주로 한 뭐 내수 기반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면서 라인 기반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차별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외부적인 요인 또 특히 해외발 이제 악재에 의해서 빠졌을 때는 접근, 또 해외발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로 인했을 때는 매도, 이렇게 역트레이딩 전략이 좀 어떠실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ELK를 보이시겠습니다. ELK 오늘 12% 정도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것이죠. ELK 지금 그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ELK 같은 경우 지금 보면 350만 주 정도 지금 유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상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1755만 5천 주 정도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상증자 부분 오늘 뭐 한진해운도 있었지만 이런 뉴스는 상당히 악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ELK 같은 경우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이것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여태까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주가 약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필름형 터치패널 업체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었지만 경쟁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 그런 부분이 좀 의문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자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냐 그것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뉴스로 인해서 ELK가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일신바이오는 반대로 주가 분할 뉴스가 있음으로 인해갖고 3.77% 지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이라든지 거래량 증가 그런 호재로 인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액면가 500원짜리로 지금 한 주를 100원에 다섯 주로 지금 분할을 했다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지금 발행 주식 수는 884만 주 되고 있고요. 지금 5배로 늘어서 4,420만 주까지 5배로 늘어날 지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식 분할 뉴스는 근데 단기적인 뉴스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도 본업적인 부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전에는 뭐 ISC랑 18억 규모의 백신 제조를 위한 플랜트형 동결 건조기를 100kg로 규모의 3기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앞으로도 지금 매출 부분에 늘어나는 그런 뉴스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상향 부분 특히나 차트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5일선과 좀 떨어져 있는 제일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좀 맞다 있는 부분에서 좀 매수 영역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일신 바이오까지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보험주 쪽에서 나왔네요. 그것도 52주 신고가입니다. 장중한 때 주무실 수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그 주인공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KCC는 이번 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또 한번 오르면서 지금 또 한번 신고가 지금 경신하기 임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먼저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4만 원 회복하면서 치고 올라왔고요. 자동차도 지금 전체적으로 2%대 상승하는 종목 많지만 현대중공업도 30만 원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먼저 이 두 종목 앞서 KCC와 LIG 손해보험 보고 운수장비 섹터 일부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LIG 손해보험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이익이 조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험료 징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보험회사들의 가장 큰 자산운용이 차지한 부분들이 채권 부분들인데요. 최근에서 어떤 시장금리가 좀 들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평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향후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내에서 실적 개선 여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 좀 과한 반응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8%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윗꼬리가 어떻게 조금 끝나는 윗꼬리를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그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요 윗꼬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종가까지 지켜보시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 쪽에서 나온 소식이 홈CC라는 지도번 전방 산업의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수직증축법의 어떤 통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리모델링과 관련된 건자재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KCC라든지 LG하우시스 그리고 한솔홈데코 그리고 벽산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아무래도 건자재업체 쪽으로도 접근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KCC가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46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돼서 조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누가 보더라도 일단 종고점 부근 올라탈 때 접근하는 게 맞다는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적 조선주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요. 네. 제가 보기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좀 뒤처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어떤 눈높이 작업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전고점까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삼성중공업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모두 2%대 상승. 네, 예. 예. 중국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 목표치가 이제 150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쪽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품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일유화라든지 성우아이텍, 그리고 당연히 뭐가 지금 평화중공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그 현대차 이런 현대차의 어떤 중국 성장세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현대모비스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완성차가 오늘 강세를 보임에 따른 어떤 후광 효과,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전고점이 31만 5천원에서 32만 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고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형성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장 초반 사고요.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면서 202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0일 이평선을 굉장히 빠르게 오늘 의외로 강하게 뚫어주고 있는데 선물까지 매수 전환했거든요. 오늘 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238격 정도 매수 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누적 그 선물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도가 좀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매도 누적분들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게 된다면 시장 상승은 제가 보기에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 상승에 대응하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개별 종목 중심에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어떤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된다면은 오늘 시장 상승에 편승하지 말고요. 개별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참고적으로 그 참고할 만한 종목들을 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NC소프트, 뭐 대웅제약, LG하우시스 이런 종목들 같이 시장 어떤 시장과 조금 차별화되는 종목들 쪽으로 저는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대응을 주문하시면서 SK하이닉스, NC소프트, LG하우시스, 대웅제약 네 종목을 또 콕 집어 주셨습니다. 다시 명동으로 가서 정윤성 PB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의외로 좀 강하게 살아난다 싶네요. 연속 예, 시장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60선까지 빠졌을 때 10월 수출 부분이 500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좀 좋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별로 수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탄탄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과 조선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 수출 부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로 업체들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수주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관련된 업종들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멀리 명동에서는요 동양증권 정윤성 PB님이 함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동반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21 이평선을 훌쩍 뛰어넘은 2026포인트, 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별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 짜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좀 더 일찍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계속 했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선물지수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추정 매수 잡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만기 이후에 이 반등치는 270 초반부 또는 272대까지 열려있는 그 기술적 반등치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늘었던 것은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현물이 강했고 선물의 수급이 출발상 그닥 그렇게 매력적인 상승 쪽을 베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는 출발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 베이시스 분명히 호전되고 있는 부분, 컨텐코 상황이 얕은 컨텐코가 아닌 깊은 컨텐코 상황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땡겨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해외 증시에 대한 동반 상승이 출발되었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압박 부분이었던 출발, 어제와 같은 출발이었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쉽게 표현해서 어설프게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보면요.
외국인들 부분에 매수 전환 스위칭이 좀 나왔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가 청산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선취적으로 들어왔던 저가 매수분들을 수익이 조금 생기자마자 청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투시는 그와 반대로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추격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걸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투신 쪽에서 현재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추가 반등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 쪽이 관망하고 있는 반면에 풋옵션 쪽에서의 개인들 포지션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라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옵션은 한 주 동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도 충분히 다음 주 초반에 단기 포지션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보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우상향 쪽으로 지금 땡겨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대로 놓고만 말씀드리면 콘텐커사가 그러니까 플러스권의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에 0.9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0.95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얕은 콘텐커 상황인 어제 백워데이션 상태로 살짝 들어갔었죠. 그런 얕은 상황과 얕은 콘텐커와 얕은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무조건 매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조차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대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베이시스를 가지고 제대로 장중에 대응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몇 분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런 템포인데요. 잠시 5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날 흐름을 잊어버리는 게 이 베이시스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컨텐츠 상황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지면서 프로그램 쪽을 유발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어제하고 좀 달랐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 드라이브 자체가 좀 빠르게 개인들과 함께 변동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으로 현물의 힘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치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겠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건 지금 기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과연 여기가 고점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요, 8시부터 8시 50분 경우에 먼저 시황관 쪽에서 나왔던 자리가 어디냐면요. 먼저 박스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상승폭의 위치는 이 정도 될 것이다입니다. 바로 266점 대 부분의 초반부가 고점일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깨버리고 위쪽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냐라고 감안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현재 현물들의 위치를 봤을 때는 어제 가지 못한 응집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의 오버슈팅은 감안돼 있지만 이거는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눌림 매수 정도를 다시 한번 노려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부분에서는 제가 먼저 원고를 보내드린 시점이었는데요. 외국인 매도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관계 쪽, 금융투자 투신 쪽 아마 이게 양쪽 포지션들이 다 잡혀있고 청산성이 있고 신규 진입분이 있다 보니까 해석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 강도 증가되면 시장은 고 위로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시 매도 전환 스위칭이 되면 아하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쉽게 계산을 하셔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금융투자는 청산성이겠고요. 투신 쪽은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추격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등 쪽으로 놓고 보면요. 신호등이 오전 초반부에서 갭 미보정 차트 시초 출발에서는 헤맸었지만 분명하게 지지력 다시 나란히를 걸면서 우상향 템포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황금라인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정을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바로 황금라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65.10이었습니다. 아침 초반부에 올라타자마자 매수 쪽으로 스위칭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요. 강하게 지금 이미 3포인트 이상의 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267.30대로 황금라인을 수정을 좀 하는데요. 눌림 자체에서 지금 단기적인 고점 현상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분명히 움직일 것 같고요. 눌림 자체적으로 나왔을 때 267.30에 대한 오전 황금 라인을 지지역이 나온다면 역시나 매수 포인트로 공포를 추격으로 매수를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탈함과 동시에는 밑에 자체의 조정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 265.90대까지는 조금 60대 부근까지도 조금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데요. 자
1A가 가능한가요?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 같은데요. 1A는 지금 쉬운 장세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만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연히 넉넉한 12월물이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는 저는 좀 유리한 부분은 눌림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눌림 매수 가격대 오늘 267.30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옵션은 다음 주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주옥 같은 선물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2027.60까지 왔습니다. 어제 21선이 역시 한계인가 싶었지만 또 그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았지만 오늘 아주 강력한 양봉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시 돌아왔고요. 선물까지 같이 사면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선물 지수까지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제 1050원대까지 중반 접어들었는데 연저점이 곳이에요. 당국이 얼마 정도의 개입을 강력하게 들어올까요? 오늘 코스닥은 반등 시도하는 듯 했지만 조금 지지부진하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많이 비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의 큰 상승 동력이 됐었던 중국장 곧 있으면 개장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진실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